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파라미터로 넘기는 데이터들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할 텐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가변 인자라고 해서 데이터, 넘어오는 데이터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단 타입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선언이 돼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인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다시 클래스 한개 만들겠습니다. 유효하시고 클래스 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파라미터인데 밸류업을 변수 VAR 파라미터 param 이렇게 씁니다. param 써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메인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피니시 눌러주세요. 그 메소드를 만드는 목적은 일단 중복이 되면 메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복잡해지면 메소드를 만듭니다. 처리를 하시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얘는 메인 메소드의 끝이죠. end of 메인 메소드, end of 메인 메소드의 끝이고, 그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쪽 처리를 합니다. end of 클래스의 끝이고요. 그 메인 메소드 끝에다가 이제 메소드를 만듭니다. 메소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학생의 점수를 합계를 내는 학생의 점수를 더해주는 전체 더해주는 메소드를 만들 겁니다. 메소드. 근데 문제는 그 학생이 수강한 과목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라는 이제 개념이 생기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메소드에다가 인티자로 한 개만 받을 수도 없고 두 개만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10개, 뭐 20개, 30개 이렇게 받아놓을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가변인자를 이용한 이제 오버로딩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 만약에 인티자로 나와야 된다, 그럼 인티자 쓰시면 되겠고요. 그 더하자 뭐썸 정도 하겠습니다. 썸 가로 열고 써주시고요. 그 INT 중간에 점세 개를 씁니다. 점점점 쓰시고요. 되셨나요? 점점점 이렇게 쓰시면 이제 배열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뭐 스코어스 뭐이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메인에서 호출할 거라서 여기다가 뭘 쓰시냐면 스태틱을 붙여주시겠습니다. 스태틱 붙여주시고, 자, 이제 그 썸을 할 거라서 이제 인티자로 썸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인티자로 더해질 썸을 한개 만들어 주시고, 맨 처음엔 0으로 쓰시면 되겠죠. 0으로 쓰시고, 포문을 이용해서 뭐 int i 이꼬로 0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세미콜론. 그 인덱스 번호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냥 형상대 포문을 써도 되니까 두 가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쓸 거라서 그 i를 0으로 세팅해 놨습니다. 그리고 i가 적다. 스코어의 길이 스코어스.length 길이보다 적다. 그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인덱스를 가지고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플러스 플러스해서 연속해 주시면 되겠고, sum에다가 더하면 되겠죠. 플러스 이고로 그 다음에 스코어스의 인덱스 번호 i 이렇게 해서 더하자. 세미콜론. 되셨나요?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고, 지금 더하는 거는 한 개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한 줄이면 끝나서 포문 뒤에 중괄호를 닫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한 줄, 여기 포문은 반복인데 각 뒤에 있는 한 개만 반복한다. 그래서 명령은 한 개만 반복하기 때문에 한 개만 그냥 썼습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니까 이제 리턴 하신 다음에 썸을 리턴하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싸움을 리턴하지 않으면 네가 오히려 빡빡 나고 계속 빡빡 나고 있는데 저희가 무엇인가는 리턴을 해줘야 메소드에서 오류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리턴 타입을 인티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웃풋인 아웃풋으로 인티자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지정한 거라서 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얘가 지금 배열로 받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가변 인자로 이제 받은 거고요. 데이터 받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변 인자로 데이터를 받으면 얘가 배열이 된다. 배열로 처리한다. 데이터가 여러 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기본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의 점수를 일단은 하기 위해서, 자, 근데 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소를 이용해서 썸 이렇게 쓰시고, 가르고 쓰시고, 100, 콤마 80, 콤마 95, 가르 닫고. 얘는 이제 세 과목을 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100점, 80점, 95점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을 때 처리가 되나 이렇게 보시면 275로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소를 쓰시고 그 다음에 써주시고 가려고 85 콤마 90, 그래서 두 가지 85에 90 이렇게 해서 두 과목을 보는 게 오류가 안 나오고 있죠? 오류가 안 나오고 이제 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이제 175로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실행된 거 맞아요? 하시려면 여기다가 실소 한 개 찍고, 실소로 한 개 찍으시고, 쌍따블 찍으시고, 이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선생님에서 실행해보시면 지금 3개짜리를 넣어도 이쪽까지 실행이 되고, 2개짜리를 넣어도 이쪽까지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데이터의 개수랑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변적으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배열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그 학생의 뭐 이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학생의 이름하고 학생 학번과 이름과 점수를 이제 넘겨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점수들이 되겠죠. 점수가 여러 개, 점수들을 넘겨서 계산을 해서 학번과 이름은 출력을 하고 점수는 계산을 해서 넘겨주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실 건데, 자,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그 학번과 이름과 점수들을 받아서 처리하는 메서드를 한번 합계를 더해서 저희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메인이 스태틱이니까 여기도 스태틱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메서드가 이쪽에서 끝이 나서 end of sum 메서드의 끝입니다. sum 메서드의 끝. 그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가로 닫고가 잘 어디 있는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어디 있는지 찾아가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주석을 써주시면 나중에 찾아가기 되게 편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중괄호 닫고가 막 여러 개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찾아가기 힘드니까 주석을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태틱이어야 되고요. 리턴 타입은 인티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받을 때는 sum이랑 똑같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sum 사용하시고, 학번을 받아야 되는데 string 정도로 받겠습니다. string 학번이니까 그냥 학번 쓰겠습니다. 콤마 쓰시고 string으로 이제 name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점수들이니까 int 이렇게 쓰시고 점점점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일단 리턴 때문에 지금 오류라는 거여서 리턴 0 해가지고 일단 오류를 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쓰면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되셨나요? 네. 그런데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지금 저희가 똑같은 건데 얘를 이제 복사를 그대로 하셔가지고 복사를 그대로 해서 얘는 이름도 같고 타입도 같으니까 같은 거라고 꽝 빠르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 int 스코어를 지웁니다. 지우시고 이 중간에다가 int 점점점 쓰시고 스코어스 쓰시고 콤마 찍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오류가 나오고 있죠. 오류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그 밸류업을 뭐 아기면 타입에 있어서 int 메소드 뭐 sum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b 존재해야 되고 last 파라미터여야 한다. 마지막에 와야 되는 파라미터인데 지금 중간에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되셨나요? 왜 그렇게 되냐면 얘가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쓰면 이게 데이터가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게 넘어와서 다른 데이터여야 되는데 다른 데이터를 구분해내기가 어렵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뒤에 또 지금 이건 스트링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뒤에 인티저가 또 왔어요. 그냥 구별하기가 어렵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점점점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마지막에 써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블록 쫙 지정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C 누르시면 주석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처리를 남겨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그 가변 변수 가변 인자를 사용할 때는 마지막에 써야만 한다. 지금처럼 중간에 쓰면 오류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오래 와서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변 인자를 쓰게 되면은 그냥 배열을 보통 경우는 천원해서 배열로 넘기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배열로 넘기고 배열로 받고 이렇게 쓰시면 저희가 처리할 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피치 못해서 데이터 이름이 전부 다 다르고 뭐 그래서 타입은 같은데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배열로 처리하기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점점점으로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이것이고 지금 하던 거는 이제 중간에 하던 거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들어왔다를 하기 위해서 실수 쓰시고 실수 상상표 찍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그대로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실행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한개 해드리고요. 지금 저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엔터 쳐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엔터 칠 필요, 굳이 엔터 칠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시스템 쪽에서 프린트된 가로 열고 문자 이렇게 쓰는 것을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이름을 출력하자. 이 처리할 때 여기다가 이제 이름 출력을 하자. 그래서 뭐 이름 출력이니까 실수로 이름 땡땡 학번부터 출력할까요? 학번 그 다음에 학번 출력하고 이름 출력하고 자 학번은 땡땡 쓰시고 플러스 뭐 학번 문자열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걸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줄 복사하고 이제 이름 출력하겠습니다. 이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 밑으로 내려서 복사한 거 아시죠? 되시겠죠? 두 줄을 그대로 출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출력 쓰시고 야 저희가 이름에다가는 이름은 네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네임 복사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복사 저렇게 하시면 되겠죠?
배열로 받아서 처리된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자를 썸으로, 썸을 0으로 만들고 포문 돌리시고 리턴 썸까지 복사해서 여기 들어드려서 붙여넣기, 리턴 지우고 붙여넣기. 예. 썸을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쿼스의 길이만큼 반복 처리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인덱스를 이용한 건데, 저희가 인덱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면 썸은 한 개, 그 학점의 스쿼스에 해당되는 한 개씩 꺼내요. 그래서 int 뭐 s 땡땡 스쿼스 한 개씩 꺼내서 s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더할 때는 s를 대상으로 해서 한 개씩 꺼내서 s에다 자꾸 담아놓으니까 s를 대정해서 더하시면 되죠. 이거 형상된 포문을 이용해서 더하신 겁니다. 되셨나요? 형상을 포문해서 스쿼스에 있는 거를 자꾸 s에 담죠. s에 담고 더하고 그래서 끝까지 더해서 처리가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거죠. 자, 이름하고 학번은 위에서 찍었고요. 그 요거는 리턴에서 썸 리턴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메인 회사 여기다가 이제 학번과 이렇게 넘기는 것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시소를 이용해서 썸을 이렇게 호출하면서 썸을 호출하시면 되죠. 그 쌍따표 찍고요. 학번이니까 뭐 2020년 10001 뭐 이렇게 쌍해마시고요. 콤마 찍으시고 또 쌍따표 찍으시고 이름을 찍어놓은 거죠. 이용한 콤마 찍으시고 이렇게 써도 지금 오류가 없는 것은 그 이 가변 인자를 쓸 때 0개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열에서 되시겠죠? 0개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하시면 그 한 번도 더해지지 않고 그냥 나오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콤마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집어넣습니다. 점수는 뭐 95, 콤마 뭐 75, 75 콤마 80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해 보시면 그 데이터 개수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한 개만 더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100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뒤로 가니까 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 엔터 쳐가지고 별 바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줄에 전부 다 쓰셔도 됩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쓰시고 자 이제 컨트롤 F11을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학번 나오고 이름 나오고 이제 총점은 여기 시스 밖에서 찍은 겁니다. 리턴은 총점을 리턴에서 넘겨주고 안에서는 학점이랑 이름은 안에서 출력을 하고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썸이 똑같은 썸이지만 이 전달되는 인자의 타입 개수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이제 가변 인자로 되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스트링이 두 개 있고 가변 인자로 되어 있는 것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을 해서 사용해서 오버로드라고 일하고 이렇게 넘길 때 데이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점점점을 사용하시면 받는 데는 배열로 받는다 이런 걸 좀 아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